이 시간에는 문둥병 환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풍병 뭐 다 나와요. 그렇죠? 예, 생리불순에다가 뭐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도 본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그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 지배하에 있을 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반역자로 더러운 이방인보다 더 못한 그런 인간들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그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갔더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습니다. 저만큼 가는 걸 봤습니다. 멀리 서서 거리가 좀 되니까 소리를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소리를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소서. 참 이것이 사실은 놀라운 말입니다.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아무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것들은 죄가 많은 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저렇게 병을 준 놈인데 저런 사람들을 저런 놈들을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제가 인도를 가봤더니 인도 사람은 그 인도를 가봤더니 제가 그 뭄바이라는 큰 도시에 갔더니 거기에 막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막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불구자들이 많아요. 불구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막말로 병신들이죠. 장애자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삐뚤어진 잘못된 장애자들이 많은데 그 인도 사람들은 그 장애자 거지들 다 거지들이죠. 거지들에게 절대로 돈을 안 준대. 왜?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신의 저주를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필요가 뭐예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의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이 문둥병자는 진짜로 이 저주받은 인간의 취급을 받아서 아무도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도의 그 불구자 거지들은 외국인들만 보면 딱 외국인이다 하면 쫙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해.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 보고는 이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는 하나님이 몽둥이로, 죄가 많기 때문에 몽둥이로 대갈통을 뭐예요? 때려가지고 중풍 걸린 사람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서 중풍병을 낫게 해주고. 또는 심지어 문둥병 환자도 뭐예요? 그 몸에 손을 대가면서까지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해줬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네. 돌 집어가지고 던져서 경상도 사투리로 후차 뿌써. 우리 유니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후차 뿌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게? 쫓아 뿌었다. 후차 뿌었다. 까라 이 자식들아, 왜 가까이 와? 그런 근데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참 뭐가 그리운 사람들이요. 사람의 정, 사랑이 정말 그리운 사람들이. 네. 가족도 없어. 응? 참 그런 사람들, 그 문둥병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게 동굴 속에서 살고. 그 이제 그래도 이제 밥은 줘야 되니까 사람들 가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줄 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둥병자들이 살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 소문을 듣게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는 문둥병자가 왔는데 손을 대고서는 문둥병자를 고쳐줬다는 말이 들려. 그런데 그거는 소문으로 들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문둥병자 몇 명 있어요? 10명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소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저 예수는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소문 때문에 저분은 우리 문둥병 환자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존재라고 다 알고 있어도 그래도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병을 고쳐준다는 얘기를 듣고 저분만은 우리가 문둥병자이지만 우리가 문둥병자일지라도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 믿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시험 삼아서 어떻게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이 문둥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바짝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은 없었다는 얘기야. 그죠? 막연한 믿음이야. 그래서 믿자 본전 한번 얘기나 해보자. 이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없고 믿음이 지금
생길똥 말똥한 그런 이제 차원이에요. 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 생길똥 말똥 그래도 한번 뭐예요? 구해보는. 그래서 참 믿음치고는 가장 뭐예요? 아주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문둥병 환자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까?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의 하인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을지라도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아서 이제 낫게 해준 경우, 여기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믿음이 생길 듯 말 듯 그런 사람, 자,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아,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 여기 이제 누가 나오냐 하면, 누구에게 가라고요? 제사장한테 가라. 이 당시에는 의사라는 직책은 없었어요. 제사장이 의사요, 목사요, 그랬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사실은. 네? 네. 사실 병은 누가 낫게 해주는 거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라면 의사는 누가 의사가 돼야 돼요? 제사장, 목사가 의사가 돼야 되죠. 사실은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사와 목사의 그 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쪼개져 있습니다. 분리돼 있습니다. 이거는 분리돼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안 낫는 거야. 병원에 가서 의사를 보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지, 뭐요? 받는 사람들이 병을 고칠다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이에요. 의사는 누가 의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의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보고 제사장한테 가보라.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의 몸을 어떻게 보이라. 자, 제사장은 그 당시에 의사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문둥병 환자다 라는 진단을 내리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제사장으로부터 뭐예요? 그 진단을, 문둥병 환자라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문둥병 환자가 되니까. 그래서 문둥병 환자다. 그러면 그날부터 뭐예요? 떠나야 돼. 가정을 떠나고. 그래서 문둥병자들만 사는 그 동굴로 가야 돼. 참 처량한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을 문둥병 환자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때는 언제냐? 그거는 하나님이 문둥병을 어떻게 낫게 해줬을 경우에
진짜로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를 진단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 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사지.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봐라, 가서 몸을 보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낳았다는 말입니다. 너희들 낳았으니까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뭐요? 몸을 보이고 너희들은 문둥병이 낳았다는 완치 판정을 받으라. 그래서 완치 판정을 제사장이 하고 제사장이 완치가 됐다라는 증명을 해 주어야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제사장 허가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향하여 제사장한테 가봐,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라는 말은 너희는 뭐예요? 낫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또 배워야 됩니까? 무엇을 또 배워야 돼? 배울 거 있잖아요. 제가 맨날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 어? 무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아, 예. 뭐, 와서 회개해라. 뭐, 이런 거 있어, 없어? 안 해요. 뭐, 교회를 찾아가서 돈 내라. 문둥병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 그렇죠.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무엇만 있으면, 그래도 멀리라도 서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믿음만 있으면 돼. 아시겠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곳곳에 다 그런 거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사모님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세요. 내가 믿음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겠나 그러지 말아. 저를 이렇게 기력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저를 완전히 치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한번 봤어요. 봤어. 그러니까 뭐예요? 오, 진짜 났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그 중에 하나가, 자, 열 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제 이 문둥병 환자가 이제 제사장한테 왔다 이 말입니다. 난 진단을 받으려고. 그럼 제사장이 탁 보고 났어.
그러면 제사장이 반드시 아주 간단한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참새 두 마리를 잡아와라. 그래서 참새 두 마리가 제물이야.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면 참새 두 마리를 한 마리를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흘려가지고 종지에다가 피를 받아. 이제 그건 뭐냐 하면 뭐를 상징하게? 뭐를 상징하냐? 네. 네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사단이 너에게 뭐예요? 이런 병을 줬는데 네. 네가 오늘 낳았구나. 네가 낳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참새가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너를 대신해서 뭐예요? 죽을 것을 그 예수, 이 참새가 대신 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너는 낳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런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새 한 마리 남았죠? 한 마리 남았어요. 그 한 마리를, 그 피를, 가지고 피를 이렇게 뿌려주고, 그게 그 다리에 홍색 실을 가져오라. 그래서 홍색 실을 맵니다. 살아있는 참새 발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를 그 죽은 참새, 칼에 찔려 죽은 참새, 죽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피를 가지고 그 환자의 뭐예요? 이마와, 예. 이렇게 양 귀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바르고 그 참새를 어떻게 하냐면 공중에 팍 날려보냅니다. 그 무엇을 상징할까? 그거는 죽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문둥병환 내가 너희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너희들 죄를 떠안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병이 낫게 되었다. 사실 예수님이 낫게 해줬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할 때 예수님은 다 낫게 해줬어. 왜? 예수님은 곧 얼마 후면 뭐예요? 사실 한 달 후면 혹은 두 달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의 죄를 대신 뭐요? 지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탁 나온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래서 만약 그 문둥병자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그런 제사를 지냈다면 그 문둥병 환자들은 뭐를 깨우치게 됩니까? 열 명이 다 제사장한테 갔다면, 아하, 지금 우리를 낫게 해준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뭐예요? 참새 두 마리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참새 두 마리구나. 주로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문둥 환자들은 양을 구할 돈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꼭 양이 아니래도 뭐예요? 참새라도 가져와라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참새 고기를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죄를 떠안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 이 아홉 명은 예수님이 안 돌아와. 그렇죠? 아홉 명은 어떻게 했을까? 어? 나왔네? 와, 대박. 그래서 자기가, 야, 저 예수는 진짜 놀라우신 분이구나. 참 고마우신 분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둥병은 낫지만 앞으로의 생활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았잖아. 됐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뭐예요? 그러나 한 명은 예수께 뭐예요? 돌아오는 사람, 문둥병 환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저 예수는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 맞습니다. 이름으로 인하여 이 돌아온 이 한 사람의 문둥병 환자는 뭐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고 저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솔직히 뉴스타트를 이렇게 해봐도 이 뉴스타트를 통하여 병 낫는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병 낳은 사람이 많은데 다 몰라요. 왜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뭐요? 연락 안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 그 나중에 보면 아 나도 아 연락을 좀 하시지. 부산에 사는 아이고 그분 이름 잊어버렸네. 여자분인데 폐암. 폐암 말기야. 그 와중에 뉴스타트를 배우고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나버렸어. 그 생각 안 나요? 그 이쁘자 조그만 예? 네. 네? 280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네. 네. 그래서 와 그러노?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와서 좀 이렇게 회복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오겠다 오겠다 그러면서 못 오시는 것 같아. 에? 아 소원장이야 뭐 앞으로 앞으로. 봉사자 하려고 하는데 뭐 서운장이 새벽 운영하면 재밌게 할 것 같아.
예, 재밌지 않게. 자, 그래서,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저는 누구라? 사마리아인이라. 이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왔어. 왜 그럴까? 응? 응? 왜 사마리아인만 돌아왔을까? 그러니까, 이제,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9명은 유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10명이 있었는데, 유대인 문둥병 환자는 하나도 안 돌아오고, 누구만 돌아왔다고?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온 거야. 왜? 왜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올까? 예, 네. 이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철저한 빵점짜리들이야.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다 같이 모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도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는 뭐라고 생각했게? 그래,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9명만 고쳐주시겠지. 내 같은 사마리아에는 고쳐주실 리가 없겠지. 그러나 희망을 뭐요? 가져보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만 자기가 낳았을 때 너무너무 뭐요? 놀랬다 이거야. 우와! 나는 사마리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교회 분위기는 교회 댕기는 사람이라야만 되고 또 교회도 그냥 댕기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열성적으로 봉사를 열심히 해야만 응, 하나님이 잘 봐주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할 때는 그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그런 가르침이 참 많아요. 자,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저는 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을 품고 있냐면은 그 10명 중에 가장 뭐예요? 가장 빵점짜리야. 확실한 빵점. 가장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이 낫게 해줄 수 없는 그런 문둥병 환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야 같은 은혜를 받아도 더 큰 뭐요 감사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우야제 나는 저기 우리 윤희 씨를 보면 윤희 씨는 교회 열심히 잘 댕겼는데 나는 교회 나가본 일도 뭐요?
없으니, 없으니 이거 우짜지. 이런 생각을 하지를 뭐요?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윤희 씨가 참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 댕긴 경력이 굉장히 길어.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많이 감동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눈물이. 그래서, 사실 교회 오래 댕긴 사람이 뉴 스타트에 오면 좀 힘들어해요. 이게 가르침이 뭐예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윤희 씨는 참 그런 면에서 아주 잘 받아들여요. 자, 삼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17절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참 뭐요? 가슴이 아파. 그렇죠. 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홉 명은 안 돌아올 것도 뭐요?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놀라운 걸 우리는 하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홉 명은 안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낫게 해줬습니다. 돌아올 놈만 골라가지고 치유해 주신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돌아올 놈일지라도 어떻게 같은 사랑을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무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이렇게 속속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딨냐? 참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 이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참 안타깝다. 말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어떻게 해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 아홉 명은 병은 났어요. 그러나 무엇은 받지를 못해서? 구원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한테 뭐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까? 내가 믿는, 네가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타트를 통하여
병 나는 걸로만 끝나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안 나는 것보다 뭐예요? 훨씬 낫지. 그러나 구원까지도 병 낫는 것은 물론 구원까지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멋있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게 뭐냐고 하면 정말 감사를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왜 아홉 명은 와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마리아인 환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다 했는데 그 차이가 뭘까? 그 아홉 명 유대인 환자하고 이 사마리아인 환자하고 차이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인 환자는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이 난 걸 보고 뭐예요? 와, 나 같은 놈도 이럴 때 더 감사를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는 빵점 중에 뭐요? 빵점이라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때까지 교회 잘 댕긴 사람이 뉴스라서 아멘 나오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 잘 댕기던 사람이 뉴스타트 와서 병난 가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어딨냐? 웃기지 마라. 하나님 믿을라 하거든. 뭐를 믿더라? 이걸 믿든지 뭐요? 이걸 믿든지 해라. 응? 그런 사람이 탁 났을 때 그 사람이 더 하나님께 뭐요? 감사할 것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일 잘하는 정말 봉사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 병 나왔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낫게 해줘야지 이러면 그렇게 감사가 크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정말 빵점 중에 빵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만약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99점짜리다 나는 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진짜로 말하면 빵점짜리인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상구 박사는 뭐라고 생각하게? 내가 99점짜리니까 병 낫는 거는 뭐요?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의 내 생애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가 되도록 되기를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천국에 갈 자격이 뭐예요? 없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알 때만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생애를 다 할 것이라는 그 정도의 감사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참, 저는 참 마음이 기뻐요. 아까 강의가 끝나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노래를 부를 때 오늘은 제가 뭐 맨날 감시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오늘 어쩌다 이렇게 보니까 형규가 저 비디오를 보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윤희 씨가 부르는 거 하고 형규가 부르는 거 하고 누가 더 감사하게 그렇죠. 그래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약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약을 끊을 수 있는 때는 어느 때가 될 것이냐. 제가 약을 너무 급하게 끊으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너무 급하게 끊으면 이게 졸려 가지고 그리고 머리도 뭐예요. 띵 한 게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를 들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일단은 좀 강의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신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끊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건 왜 그랬냐? 제가 볼 때는 형규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안 듣는 척 안 듣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듣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제가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진짜로 끊을 수 있는 때는 어떻게 되면 끊을 수 있게 될까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 내가 할 수는 뭐요?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셔서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주셔서 내 세로토닌 생산 유전자도 켜주고 그렇죠. 지금 그게 꺼져 있으니까 그 세로토닌 대용품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돌핀 유전자도 켜주시고 그게 점점 켜지고 있어. 점점 켜지고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야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 생각이 들게 돼 있어 아시겠죠? 응. 그래서 아마 어느 날 아 박사님 약 안 먹어도 푹 잤습니다 하는 때가 오고 그래서 정말 정말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아주 정말 그 성경에 돌아온 탕자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왔습니다. 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상구 받아주는 것보다 형규 끌어안느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참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예? 약 안 먹어, 이제?
열흘 자 먹는다고, 약 끊었단다. 그럼요. 제가 끊으러 안 캐도, 끊어도 될 거, 뭐요?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억지로 끊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